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지아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특정 컬러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제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왔어요. 색과 관련된 작업은 대부분 루미트리 컬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단의 윈도우, 여기 있는 루미트리 컬러를 체크해서 루미트리 컬러 패널을 옆에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색 바꾸기로 검색해보시면 대부분 이 루미트리 컬러에서 여기 있는 HSL 세컨드리를 사용해 여기서 키 컬러를 이렇게 앵무새의 빨간색 부분을 클릭해서 정해준 다음에 컬러 그레이에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영역을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준 뒤 이제 뭐 색깔을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작업을 많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 말고 오늘은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루미트리 컬러의 커브를 사용하는 거랍니다. 자, HSL 세컨더리는 체크를 해제해서 비활성화 시켜주고 커브 메뉴를 눌러서 펼쳐볼게요. 그럼 RGB 커브와 휴 세츄에이션 커브 두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밑에 있는 휴 세츄에이션 커브 메뉴를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 커브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 첫 번째 휴 색조를 선택해서 Set Saturation 채도를 건드릴 건지 또는 휴 색조를 선택해서 다시 휴 색조를 건드릴 건지 또는 휴 색조를 선택해서 루마 컬러 없이 흑백 신호만 있는 휘도를 건드릴 건지 요런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앵무새의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부분만 선택해서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있는 커브 중 색상을 선택해서 선택한 색상을 건드릴 수 있는 바로 Hue vs Hue 이 부분의 커브를 만지면 되는 거랍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커브마다 있는 옆에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 먼저 휴 원하는 색조를 선택해 줄게요. 앵무새의 빨간색 부분을 바꾸기 위해 그냥 적당한 곳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선택했으니 빨간색 주변으로 세 개의 고정점이 찍히는데 이제 가운데 고정점을 잡고 그냥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vs 휴 또 다른 색조가 조합되면서 이렇게 색 바꿀 수 있게 돼요. 보시다시피 정말 쉽게 보라색 앵무새로 만들어 버렸네요. 만약 여기 하늘색 날개 부분도 색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Hue vs Hue 탭에 있는 여기 스포이드 아이콘을 누른 뒤 바꿀 색을 먼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점이 찍히게 되면 가운데 고정점을 잡고 움직이면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조합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색을 바꾸고 나니까 근데 색이 안 바뀌는 구간도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자 여기 있는 고정점을 잡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면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색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녹색에 가까운 요 하늘 색 구간부터 시작해서 짙은 파란색까지의 색 범위는 자, 요 색깔로 색을 대체해라 라는 그러니까 조합시켜버려라 라는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색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영상의 특정 색상을 쨍하게 강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색을 쨍하게 만들고 싶으면 Saturation, 채도를 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커브인 Hue, 자, 색조를 선택해서 Saturation, 채도를 조합해버리는 이 커브를 건드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Hue vs Saturation에 있는 여기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 색을 쨍하게 만들고 싶은 구간을 선택해주고 자, 그럼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고정점이 찍히죠? 가운데 있는 고정점을 잡고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은 자 어때요? 영상에 속한 이 구간 그러니까 요 선택한 빨간색 구간은 Saturation 채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 Before에서 After 이렇게 색이 쨍하게 더 강조가 되는 개념이랍니다. 뭐든 찍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특정 컬러를 쨍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루미트리 컬러의 휴 세츄에이션 커브를 이용해 특정 색상을 바꾸거나 강조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봤네요. 이게 조합의 개념이라 모든 컬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또 이펙트라던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색이 바뀌어버린다면
클립을 하나 더 복사해서 마스크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우디는 다음 프리미어 프로 강좌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아 맞다, 구독!